오늘의 1분 누바 소식 고고! 무릎 부상을 당했지만 그래도 2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으로 심각한 상황까진 아니라고 했었던 다닐로 갈리나리. 그런데 왼쪽 무릎 ACL 파열 진단이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2013년 다쳤던 부위가 또 다친 것이라고 하네요. 이대로 그의 NBA 커리어는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쯤엔 복귀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었던 론조 볼도 왼쪽 무릎에 계속해서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트레이닝 캠프는커녕 시즌 초반 경기마저 결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추가 진단을 더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마이애미는 실제로 도노반 미첼 영입을 위해 그 어떤 트레이드 오퍼도 넣지 않았다고 하네요. 레이커스는 이번 트레이닝 캠프 로스터에 러셀 웨스트브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레이커스는 유타 소속의 베테랑 선수들에게 관심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022 유로바스켓에 참가 중인 포워드 보얀 보그다노비치를 포함해 조던 클락슨, 마이크 콘리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피닉스 또한 보그다노비치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욕은 인디애나 빅맨 대니얼 타이스 영입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4년 120밀리언 달러 계약을 체결한 RJ 베럿. 그는 마지막인 26-27 시즌 29.6밀리언 달러를 받게 되며 매년 올 NBA, 올스타, 올 디펜시브 팀에 선정될 경우 각각 1밀리언 달러씩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란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누바 소식 끝!